다른 곳은 비가 오나 본데요. 봄비가 오나 본데, 여기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마지막 눈이 될까요? 자, 요 아이들, 이렇게 뿌리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바로 여기 포트에다가 심어줄게요. 이렇게. 괜찮겠지? 얘가 어차피 하얗게 지니까 누렇게 떴으니까 얘는 떼어주고. 올라오게 심어야 되니까 저는 요거 제라늄 전용 흙을 사용해요. 요거에다 심으면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모종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전용 흙이라서 다르긴 다른가 봐요. 하나도 물르거나 잘못되는 애들이 없어요. 여태까지 삽수 만들어서 이렇게 삽목한 아이들이 진짜 잘 자라더라고요. 잡고 얘는 뭐 크게 흔들리거나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줄기에서 이제 애미한테 붙어갖고 뿌리가 나오는 애들이라 뿌리가 아주 지금 작아도 아마 제가 뽑아낼 때 끊겼을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끊기는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끊겼을지 몰라도 작아도 굉장히 뿌리가 튼실해요. 단단해요. 우리 삽수 만들어서 뿌리 내린 아이들은 막 조심스럽잖아요. 뿌리가 단단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동안에 막 물을 먹고 자랐던 애들이라 얘네들도 물을 먹긴 먹었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굽고 자 이렇게 한 아이가 됐습니다. 또, 이 아이. 어머나, 얘가 떨어졌네. 얘가 떨어져 버렸네. 이거 따로 한번 심어볼까요? 같이 심어볼까? 이거 같이 심으려고 했던 건데. 같이 붙여서 심어놔야 되겠다. 이제 또, 이 아이 심어볼게요. 자, 도브 포인트, 이름표. 이름표 이렇게 꽂아주고. 이제 이 이름표는 계속 갈 거지. 화분을 분업을 해도 계속 따라갈 거니까 제대로 된 이름표로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비가 아이비 데스크인데요. 분홍색 겹으로 꽃피는 아이인데 아주 예쁜데 제가 요 아이한테 반해서 여기 제라늄을 지금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요 아이가 자꾸만 봄에 분갈이 해주고 여기 전부 다 쌍둥이해갖고 봄에 분갈이를 해주고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뼈라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뿌리 상태 좀 보고. 그래서 이 아이 삽수 하나를 만들어서 키운 애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컸어요.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요 아이를 분갈이를 좀 해줄게요. 자, 요 아이는 피트모스에 분갈이를 했었던 건데요. 한번 일단은 화분을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줄기 상태는 나쁘지 않거든요. 뿌리도 나쁘지가 않은데 뿌리를 좀 자르고 흙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어요. 위아래 털고. 뿌리가 잘못됐으면 그냥 완전히 털어서 분갈이를 할 텐데 뿌리는 괜찮아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때가 안 돼서 그러나? 그동안 추웠어서 그런가요? 얘가 여름엔 굉장히 강한데 겨울에는 조금 안 강한가? 저 봄에 들여서 여름 나고 그리고 지금 겨울을 처음 나는 거라 별 이상 없는데. 자, 이렇게 좀 밑에 부분만 털어서. 대고는 피트모스를 했는데요. 지금 핀토 프리미엄 바이올렛도 피트모스에다가 심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피트모스를 사용을 해서. 근데 지금 걔도 그렇게 줄기 하나가 좀 이상이 생겨 증상이 있었고요. 그래갖고 요 아이를 제라늄 전용 흙에다가 해주겠습니다. 자, 요게 제라늄 전용 흙이에요. 저는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있던 영양제가 이 영양제가 아직 단단해요. 제가 저면으로만 해줘서. 그래서 이 영양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영양제 섞인 흙을, 여기. 여기 제라늄 전용 흙에도 제라늄 전용 분갈이 흙에도 영양제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펼쳐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흙을 제라늄 전용 흙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나?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아, 밑에 흙을 너무 많이 넣었나? 그냥 요큰 데다가 할게요. 큰 데다가. 피트머스 흙을 조금 깔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뿌리에는 이상이 없어서. 너 때문에 겨우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계속 하얀만 지고 초반에 꽃대에 올라오다가 말고 그 다음부터는 꽃대도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또 이렇게 덩치가 커버리니까 자리가 없는데 또 놔둘 자리가. 바닥에다가 놔둬야 돼. 됐어요. 분갈이 끝. 이제 새롭게 새로 풍성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요 아이 분갈이 하는 김에 요 아이는 조금 상태가 낫긴 한데 그래도 같이 분갈이 해줬어요. 어차피 분갈이를 이제 또 슬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얘는 핑크 아이비 핑크색 데스케고요. 얘는 빨간색 꽃인데 얘 빨간색 꽃 얘를 지금 이름을 아직 못 찾아놨어요. 찾아놔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